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섹션이죠.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에서 필드 조회 속성에서 다루어 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부분에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제 유형 1 파일 열었고요. 여기서 대여 관리 폼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죠. 자, 대여 관리 폼에 보면 CMB 비디오 번호라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CMB 비디오 번호. 자, 바로 이 컨트롤 상자죠. 자, 이 컨트롤 상자인데 얘를 콤보 상자로 변경해서 다음 조건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비디오 번호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요. 얘를 콤보 상자, 텍스트 상자죠. 변경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여기 변경에 보면 콤보 상자라고 있죠. 를 클릭해주면 이제 콤보 상자 컨트롤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 컨트롤은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우리가 테이블에서 필드 조회 속성 이용할 때 많이 접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바운드 열을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테이블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열넙이라든지 목록넙이라든지 목록이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한다든지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를 일단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인제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행 원본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행 원본 있죠. 간단하게 찾고 싶으면 데이트라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라는 곳에서 자꾸 이렇게 찾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모드라는 탭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선 여기서 눈에 익은 다음에 각각의 탭에 들어가서 찾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행 원본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작성기 단추 누르고요. 이것마저도 똑같죠. 필요한 테이블은 여기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을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블 추가해 준 다음에 닫기 해주고요. 자, 필요한 것이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닫고 얘를 눌러서 어떤 속성, 행 원본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똑같이 테이블에서처럼 이렇게 행 원본 속성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바운드 열 1번이고 얘는 바운드 열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비디오 번호는 바운드 열 1번이니까 바운드 열 1번이 저장되도록 바운드 열에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의 열 너비를 1cm, 5cm로 지정하고, 열 너비는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 부분을 어떻게 1cm와 5cm, 그 다음에 목록 너비를 6cm. 우리 똑같이 다 보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1cm와 5cm.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죠? 2cm, 5cm. 이렇게 cm는 자동으로 액세스해서 붙여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지금 비디오 테이블에서 물론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이 둘다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 개수는 1로 하면 안 되죠. 물론 두열다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 너비 6cm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열 너비 합친 값. 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의 목록에 있는 값만, 목록 값만 허용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목록 값만 허용이라는 부분. 자, 목록 값만 허용. 이 부분을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까? 예 라고 해주면, 지시하는 대로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어렵지 않죠? 앞에서 다 해봤던 부분이니까 변경한 내용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바로 출제 유형 2번도 보도록 하죠.
자, 출처 유형 HCCDB 파일 열어서요. 고객 관리 폼, 고객 관리 폼 디자인 보기 열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MB 성별, 얘가 콤보 상자겠네요. 그죠? CMB 성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완성하시오. 남녀 문자열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고, 컨트롤에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0 값으로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고,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로 설정하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게 설정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역시 여기서 그 행원본 부분 지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데 잘 확실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어떤 테이블을 불러와라 이런 부분이 없죠. 우리 앞에서 그 테이블에서 필드 속성 설정할 때도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행원본을 작성해라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자, 여기 주어진 것처럼 값 목록으로 값의 목록, 값 목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원본을 처리할 때 행원본 유형을 테이블이나 쿼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값 목록으로, 값의 목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원본에 값 목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값을 지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정을 할때 여기 보면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0으로, 연 값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로 설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남. 그 다음에 골론 하고요. 0, 골론 하고요. 여.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열 개수를 지정함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지금 열 개수는 1로 되어 있거든요. 열 개수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열 개수를 지금 마이너스 1 남, 그 다음에 0, 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 개수가 1로 되어 버리면 그 얘가 그냥 한 줄로, 한 열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남, 0, 여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2로 지정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남, 0, 여. 왜냐하면 이제 4개 우리가 마이너스 1, 세미콜론, 남, 세미콜론, 0, 세미콜론, 여 이렇게 4개의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 개수를 2로 지정해 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로 지정해 주고, 그럼 이제 2로 지정해 주게 되면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남, 이것이 한 행이 되고, 0, 여, 이것이 두 번째 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열 번호 1로 지정해 주면, 컨트롤에 저장되는 값, 바운드 되는 열을 1로 지정해 주면, 그죠? 여기 바운드 열을 1로 지정해 주면 결국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값이 저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록 값만 목록 이외의 값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예라고 지정을 해 주고요. 됐죠? 자, 이 상태까지만 해 놓고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에 부분, 첫 번째 열 부분, 바운드 열에서 1번인 부분, 바운드 열의 1인 부분, 바운드 열의 2인 부분 여기고요. 이첫 번째 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필드조의 속성 이용할 때 테이블에서 필드조의 속성 이용할 때 충분히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열너비에서 지금 실제로는 0,
세미콜론 두 번째 구역. 그러니까 첫 번째 구역은 첫 번째 열에 대한 마이너스 1과 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열럽이 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구역 남과 여에 대한 열럽이인데 입력하지 않으면 엑세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열은 0으로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1과 0 부분을 0cm로 처리를 하니까 실제로는 보이지 않겠죠. 엔터를 치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0cm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입력할 때는 세미콜론하고 뒤쪽에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보이기로는 남녀 이렇게만 보이지만 지금 앞에 마이너스 1과 0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것이 여기 이 바운드 열 1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번. 결국 마이너스 1과 0이 저장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죠. 문제 지시사항에 컨트롤에는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0 값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풀이를 한 겁니다. 왜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문제 지시사항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저장해 주고요. 그대로 계속 출제 유형 3번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 내역 포멀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여기에 CMB 지역 코드, CMB 지역 코드 얘죠? 얘를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콤보 상자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콤보 상자로 변경해 주고요. 지역 코드 테이블의 지역 코드와 지역명을 표시하고, 그럼 이것의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과 쿼리로 잘 되어 있으니까 행원본을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필요한 테이블인 지역 코드, 문제에서 지역 코드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 코드 테이블의 지역 코드와 지역명을 해주고요. 닫고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속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지시사항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자, 컨트롤에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고 바운드 열이 1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두 개의 열이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개수를 2로 지정을 하고요. 뭐 열너비도 주어졌나요? 자, 열너비도 뭐둘다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적당히 지정해 줍시다. 여기서 뭐 지시사항에는 열너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 너비, 그러니까 열너비를 이렇게 지정해 줬으니까 목록 너비도 그냥 3으로 해주면 둘다 잘림 없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값만 허용 부분을 예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경한 내용은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4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정보 폼에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하면 되고요. CMB 지귀 얘죠? 얘를 지시사항에 맞춰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지귀를 행원본으로 삼아라. 행원본을 자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라는 것을 행원본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이고요.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자, 이 부분부터 조금 이상해진다라고 조금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다시 예, 작성기 단추 누르면 이 쿼리 작성기 부분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오름차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디스팅트라는 고유값 속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룹 바이 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디스팅트를 바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쿼리 작성기의 빈 영역을 이렇게 한번 딱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요. 속성이라는 곳에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쿼리 작성기에 대한 속성이 이제 나타나죠. 여기서 고유값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고유값이라는 부분을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된 레코드 값이 생략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닫고 속성을 얘를 눌러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디스팅트라는 것이 생긴 것을 자, 확대 축소해 볼게요. 자, 여기 디스팅트라는 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위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지금 사원정보 테이블이죠. 사원정보 테이블에 이 직위라는 것에 보면 이렇게 중복된 값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 깔끔하게 표현이 중복되지 않고 중복되는 레코드는 생략이 되어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디스팅트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죠. 뭐 다른 것은 손댈 필요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만약에 디스팅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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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뭐 여기에서는 뭐 다른 것을 지정할 것이 없으니까요. 단지 이제 행원본의 쿼리 작성기를 사용할 때,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고유값, 디스팅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뒤쪽에 나중에 쿼리문 할 때, old by를 통해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쿼리 작성기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섹션 4번 컨트롤 하위 폼 삽입, 하위 폼 컨트롤을 삽입하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묶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용 1.accdb 파일을 열어서 고객관리 폼의 본문 영역에 화면과 같이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하위 폼으로 추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위 폼 컨트롤 이름 대여 현황을 설정하고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각각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고객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됐죠? 여기에 보면 여기 이 본문 영역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하위 폼이 들어와야 됩니다. 비디오 대여 현황. 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하위폼 하위보고서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하위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폼 사용하라고 했죠? 기존 폼 무슨 폼?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을 사용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 고객 아이디, 기본 폼과 하위 폼은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라고 되어 있지만 고객 아이디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지정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 아이디와 하위 폼에서 전화번호 특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일한 것이다. 편한 방법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폼 쪽의 1의 레코드가 1의 데이터가 하위 폼 쪽의 다의 레코드 데이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폼 쪽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위 폼 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 폼과 하위 폼입니다. 다음을 지정을 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하위 폼 컨트롤 이름을 대여 잠깐 띄우고 현황이죠.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침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이 하위 폼에 대한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하위 폼을 선택하고 하위 폼의 속성에 들어가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처 유형 2번에 이 저장해야죠. 자, 출처 유형 2번 들어가고요. 자, 상품 정보 폼 디자인 보기를 열고요. 여기 본문이죠. 이 본문에 하위 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폼 마법사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판매 내역 폼, 기존 폼에 판매 내역 폼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지정해 줘도 되는데, 그 하이폼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하위폼 이름을 그 문제에서 child 판매 내역이라고 했죠. child 하위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hild 판매 내역 이렇게 입력하고요. 마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교재의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여기 이 하위폼의 레이블 안내 레이블 부분이 판매 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하위폼 이름이 child 판매 내역인 것이지 무슨 얘기냐면 하위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 보면 얘의 이름이 child 판매 내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안내 레이블은 판매 내역만 남겨놓도록 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내역만 남겨둔 상태, 이 상태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하위폼이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하위폼의 안내 레이블, 얘만 캡션을 판매 내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냥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폼이라는 것은 기본 폼 속에 폼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고, 어떤 필드를 연결하는 것이냐,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 그 하위폼 마법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몇 문제 풀어보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